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핵심 추진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 당선인은 27대 전략 사업을 담은 도시 비전을 발표했고, 홍 지사는 미국 20세기 폭스사와 글로벌 테마파크 MOU를 체결시켰습니다. 박철웅 기자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오늘 앞으로 부산을 이끌 비전과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가덕도 신공항과 글로벌 시티 구축, 일자리 창출 등 9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수가 만들어지고. 전반적인 경영 진단을 거쳐 올 연말 부산시의 전면적인 조직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시종 서 당선인이 직접 나서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직후 미국행 출장길에 올랐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20세기 폭스사 사장과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을 방문해 상담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전문회사인 폭스사의 브랜드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튼 것입니다. 정부에서 도와주는 일도 아니고 순수 우리 도에서 폭스라는 브랜드를 가져와야지 투자자들이 달려붙기 때문에. 경남 미래 50년 6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테마파크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면서 진해웅동 엔터테인먼트 단지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당선 이후 구상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의 성적표가 벌써 궁금해집니다. KNN 박철훈입니다.